네, 친환경 차량 관련주들 그러면 뭐 사실 전기차와 수소차 이렇게 좀 나눠질 텐데 그 안에서도 뭐 소부장들도 있겠죠. 일단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친환경 차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모멘텀이 있는 섹터거든요. 이후에서 강도 높은 탄소 중립 패키지를 내놓은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좀 주목을 해보시고,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기차, 수소차까지 우리가 연관이 된다면, 최근에 좀 어제 LG화학 조금 힘들었지만 또 올라가는 전기차 관련주들은 분명히 있고 수소차 관련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수소 전기차 연료 전지 시스템 공장 신설 승부수 띄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친환경차 판매량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전기차용 전용 모델을 포함해서 다양한 신차 출시가 예정이 돼서, 여기 또 중국이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가 굉장히 탄탄하고 강화되는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관련 산업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뭐 관련주로 하나면 전기차, 수소차, 우리 삼성 뭐 SDI 있죠? 네. SDI 같은 경우 오늘은 좀 빠져요. 어제 LG화학 좀 빠졌지만, 왜냐하면 최근에 오늘 좀 빠지는 종목들 보니까 전부 다또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이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유니크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또 수소차. 여기는 지금 바닥에서 한번 거래량이 좀 부족하네요. 바닥은 친것 같은데, 유니크 효성 첨단 소재, 여기가 좀 유명한 종목이죠. 네. 효성 첨단 소재도.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빠졌죠. 근데 좀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뭐 일진다이아 같은 네. 종목들이 이 관련주입니다. 일진다이아 뭐 수소 연료 전지 탱크는 여기가 뭐 최고 대장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되게 된다면 어쨌든 여기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일진다이아, 여기까지 볼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안에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우리 일진 포트안에서 또 홀딩스. 그렇군요. 그렇죠. 일진홀딩스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도대체 이거보다 실적이 어떻게 더 좋을까? 왜 이렇게 안 가나? 근데 또그 거래량도 좀 증가됐고, 또 일진홀딩스가 계열사 정말 탄탄하거든요. 일진 전기 가지고 있고, 또 일진 다이아 갖고 있는데 상장까지 한다? 맞아요. 연초에 우리가 크게 수익 실현했을 때는 우리가 그 우리니아 임상 거기서 또 한번 대박이 났었는데, 맞아요. 그때도 상한가는 못 갔어요. 좀 아쉬웠었죠. 그런데 자회사 실적 통해서 여기가 뭐 정말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 회사인데, 계열사가 일진전기, 일진다, 일진 복합소재, 뭐 일진 S&T, 일진 머티리얼즈, 자회사 일진 하이솔루스, 구 일진 복합소재예요. 최근 계속 그러면은 언급됐던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네. 매번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종목인데 네. 주가는 최근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회복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이번에 모멘텀이 좀 걸려 있으니까 전기차, 수소, 친환경, 그리고 일진다이아,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 기대감이 있다면 이제는 가야 된다. 갈 거면 제대로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월봉 보면은 여기는 다른 세상이죠. 이번 달도 오르고 있고 계속 양봉 쳐가면서, 연봉도 보면은 위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차트 보면은 이게 바로 주봉 상승 장악형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별표를 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일진 하이솔루스가 지금 청약률이 매우 높습니다. 50대 1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갭 상승이 일단 떴다, 일진 홀딩스가. 그러면 연속적으로 갭이 또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가질 가격은 6,100원 근처겠죠. 6,050원, 100원 근처 관심 갖고, 달릴 경우에는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뭐 8,000원 이상 봐야 되겠죠. 8,000원 이상 보고 8,000원, 9,000원까지 가더라도 싸다는 인식이 나올 수 있는데, 지주회사로서 이만한 기업은 없기 때문에 일단 다시 주목해 보고, 손절가는 우리가 굳이 제시를 한다면 5,950원 제시를 할게요. 그래서 네. 5,950원 손절가 잡고 이번에 한번 강한 상승을 하기를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손절가 제시해 주셨어요. 네, 종목별표 땅땅. 네, 주식 쪽지게 선생님, 네. 불사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